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자, 밀라와의 재회가 되었네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걸걸거릴 수 있으니 잠시만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밀라, 그저께 와줬었는데 없어서 미안했어. 아, 아니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거나 해서 죄송해요. 레이첼에게 한마디 들었어. 이번엔 하이드 씨가 있는 곳에 갈 때는 제대로 연락하고 가라고. 아, 그렇군. 너와 만나는 건... 어, 밀라 예뻐서 심쿵. 너와 만나는 것은 오늘 밤이라고 생각했어. 오늘 밤 식사에 대해서는 레이첼에게 들었지? 응. 하지만 식사에 못 가게 되었어. 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아니야. 못 오게 된 건 레이첼이야. 에? 나 하이드 씨에게 그 일을 말하러 온 거야. 레이첼이 왜 식사에 올 수 없게 되었는가를. 아, 무슨 일 있었는데? 에드가 입원했어. 뭐라고? 그게 언제 이야기야? 오늘 아침인데. 오늘 아침 일찍 에드가 입원했다고 병원에 전화가 와서 레이첼이 나갔어. 어째서 그런 중요한 일을 바로 알리지 않은 거야? 에드가 말한 거야. 하이드 씨에겐 말하지 말라고. 늘 있던 발작이라 큰 소란 피우지 말래요. 아, 제멋대로 말하지 말라고. 저기 하이드 씨, 늘 있었던 발작이라니 뭐야? 아, 심장 발작이야. 에드는 심장에 지병이 있어서 무리를 하면 가끔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 상태가 나쁠 땐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항상 말하고 있었지. 하이드 씨 걱정돼? 아, 걱정이야. 화가 날 정도라고. 그렇겠지. 하지만 레이첼이 곁에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야. 혹시 뭔가 있으면 에드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게 반드시 연락할 테니까. 레이첼도 그렇게 말했어. 뭔가 있음 하이드 씨한테 알리겠다고. 아, 그렇군. 아, 너무 귀여워, 밀라. 밀라, 미안해. 오늘 식사에 데려가지 못하게 되어서. 에드의 상태가 좋아지면 너가 여기 있는 동안에 반드시 레이첼과 함께 식사에 데려갈 테니까. 하이드 씨, 나 내일 시애틀로 돌아가기로 했어. 에? 벌써 돌아간다고? 그림을 그려야 해. 겨울방학 과제 작품 완성하지 않으면 안 돼서. 나 말야, 그리는 게 늦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그런가? 어, 전화 왔어. 응? 레이첼인가? 내가 받아도 돼? 좋아.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아니요? 앗, 바꿔드릴게요. 하이드 씨 레이첼이 아니었어? 누군데? 모르겠는데 여자야. 도대체 누구야? 에? 여보세요? 나야, 카엘. 아, 어머니. 아, 지금 그 아가씨 누구야? 애인인가? 아, 조금 많은 사이야. 그렇지, 오늘 이브인걸. 잘 됐구나, 하이드. 내가 이브를 혼자서 외롭게 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구만. 호호호호. 아, 오예야.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지? 어떠냐니, 그건. 됐어. 무리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전화를 길게 하진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소포를 보냈던 걸 전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소포요? 그래, 엄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어쩐 일로? 그런 거 서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올해만 특별한 거야. 네가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된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카일. 전화를 끊었네요. 다시 밀라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밀라, 제 어머니 전화였어. 오해하지 마. 다른 여자 아니니까. 하이드 씨 엄마. 그래,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계신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가끔 전화도 해. 하이드 씨의 엄마, 혼자서 살고 있는 거야? 아빠는 함께 아니야? 아, 아버지는 안 계셔. 내가 9살 때 돌아가셨거든. 몰랐어. 아, 그러고 보니 하지 않았구나, 그런 얘긴. 나 하이드 씨에게 대해 아무도 몰라. 하이드 씨는 나에 대해 뭐든지 알고 있는데. 밀라에게는 가족이 없다. 그리고 공백의 과거가 있지.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화랑을 경영하는 아버지에게 자랐지만 아버지에게 이끌려 방문한 호텔 더스크에서 사건에 휘말려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간 병원 침대에서 계속 잠들어 있다가 그 긴 잠에서 드디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살해당해 있었다. 하이드 씨? 뭔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기억하고 있어? 아, 그래. 호텔 창고에서 하이드 씨가 장식해준 그 트리 무척 예뻤어. 아, 그래? 나 그 트리에 대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분명 크리스마스 찾아올 때마다 난 그때의 일을 생각해낼 거야. 아, 나도. 그렇지. 하이드 씨, 나 레이첼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왔어. 뭔데? 레이첼한테? 레이첼이 오늘 식사에 가자고 가지러 준비한 거였어. 하지만 난 못 가게 됐으니까. 여기. 뭐야, 와인인 것 같은데? 오호, 난 와인을 받았다. 소시지인 줄. 나는 와인을 부엌 싱크대에 놓았다. 오호. 불러보네요. 이 와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야. 고마워, 밀라. 밀라 웃는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가지고 왔어. 나한테? 응. 받아주세요. 이건? 개 잘 그렸어. 나다. 응, 내가 그렸어. 와, 진짜 잘 그린다. 나는 밀라가 그린 나를 받았다. 고마워. 멋진 선물이야. 하지만 조금 너무 잘생긴 남자로 그렸는걸. 밀라는 지금 시애틀의 미술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서투른 일도 모르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밀라는 상냥하고 순수한 그대로 그때보다 강해졌다. 아, 밀라, 난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내년 크리스마스엔 꼭. 내년까진 못 기다려. 그런 말 하지 마. 하이드 씨,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뭐라고 생각해? 진짜 모르겠다. 항복이야. 모르겠어. 하이드 씨의 그림. 엥? 하이드 씨가 날 그려줬으면 해. 무리야. 그런 거 스케치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너처럼 잘 그리지도 못하는걸? 점점점 실망했죠? 밀라,
안 돼. 알았어, 그릴게. 수첩에 그리겠지만 괜찮아? 지저스, 밀라를 예쁘게 그려야 될 것. 잠시만. 닌텐도 펜을 찾아라. 자, 닌텐도 펜을 찾아서 밀라를 예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라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라는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어. 나 밀라 못 그리는데 이마도 이렇게 그리고 나 미소녀처럼 그려줘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가 있죠. 그려줘야겠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됐어. 이건 밀라야. 자, 받아줘. 내가 그린 너야. 고마워, 하이드씨. 정말로 그런 걸로 괜찮겠어? 응, 이게 좋아. 정말 기쁘다고. 아파트 1층에 카페가 있어. 차라도 마시고 갈래? 하이드씨, 나 카페보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은데? 이 아파트 옥상. 옥상? 아파트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전망이 좋진 않아. 보고 싶은 건 경치가 아니라고. 옥상에 있는 그 등대를 가까이 보고 싶어. 아, 그 등대 말이지? 그래, 보러 가자. 기뻐. 자,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씨! 뭐지? 샤를! 지금 하이드씨가 있는 곳에 가려고 생각했어. 나가려고 했어? 아, 뭔 일인데? 싫다, 벌써 까먹었어. 하이드씨? 응? 하이드씨, 이 사람은? 아, 밀라, 미안하지만 엘리베이터로 먼저 옥상에 가주지 않겠어? 나도 금방 따라갈게. 네.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어. 하이드씨. 저 사람 누구야? 꽤 예쁜 사람이군. 혹시 하이드씨? 아니야, 소중한 친구라고. 아, 소중한 친구 말이지. 아, 그런 것보다 나한테 볼 일이 뭔데? 내가 빌려준 250 스페어 키를 내놔. 아, 맞다. 돌려줘야 되는 거 깜빡 잊고 있었네. 나는 샤를한테 250 스페어 키를 주었다. 하이드씨, 250 창문에서 어떤 경치가 보였지? 대단한 건안 보였어. 내방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 쪽이 훨 낫더라고. 그렇구나. 그럼 하이드씨. 샤를은 떠나갔다. 자, 밀라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로
가야겠죠? 옥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여기였었나? 오, 엘리베이터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자, R버튼 눌러서 옥상 버튼을 눌렀죠. 와, 엘리베이터도 타고 짱이네. 새로운 장소다. 밀라는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다. 밀라. 하이드씨? 아, 보고 있었던 건가? 등대? 저기 하이드씨? 이 등대 아래서 봤을 땐 좀 더 커다랗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작구나. 생각보다 작은가? 하이드씨, 나 뭔가 이상한 말 안 했어? 어, 그렇진 않아.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 뭐를? 나도 처음에 이 옥상에서 등대를 봤을 때 너와 같은 걸 생각했거든. 그래? 저희 하이드씨? 어째서 이 아파트 옥상에 등대가 있는 거지? 이 아파트는 13년 전까지 케이프 웨스트라는 이름의 호텔이었어. 분명 서쪽의 곳이라는 이름을 맞춰서 옥상의 등대를 기념물로 만든 걸 거야. 그럼 이 등대는 여행하는 사람이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등대구만. 그럴지도. 아, 그랬지. 4년 전 이 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왠지 이 등대의 기념물에 마음이 끌려 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 아파트에 살기로 정했다. 저기 하이드씨? 아, 뭔데? 하이드씨는 고민 같은 거 해?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서, 외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 밀라, 어째서 그런 걸 묻는 거야? 모르겠어. 단지 이 등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을 때가. 그럴 때 난 마치 등대가 없는 방에 바다를 향해 하는 배 같아서 그저 흔들흔들 파도 속에 떠다니며 암흑에 겁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럴 땐 아침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아침? 그래. 어떤 어둠이라도 아침이 오면 사라져. 아침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다라. 그래. 밀라,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라고. 만일 내가 어둠을 겁내고 있으면 아침이 오기 전에 내가 거기서 구해줄 테니까. 하이드씨? 밀라, 반대편 옥상에선 조금 거리가 보여. 저걸 보겠어? 응, 가볼래? 밀라는 옥상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밀라? 뛰어간 건가? 밀라, 저기 공원이 보이지? 응. 저기 공원에 가끔 산책하러 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싫은 일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 게다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가끔 검은 고양이가 찾아오는데. 검은 고양이? 네로? 아, 그래. 날 기억하고 있어서 애교 부리는 소리로 먹이를 달라고 해. 왼쪽 눈에 노란 별이 있는 귀여운 고양이야. 그렇구나. 하지만 여기 나가면 그 고양이도 못 만나게 되겠군. 여기서 이사하는 거야? 그래. 아파트가 퇴거를 하거든. 내년이 되면 이 건물도 없어진 모양이야. 저 등대도 없어지는 거야? 그렇군.
밀라. 하이드 씨, 나 조금 추워졌어. 아, 돌아갈까? 응. 알았어, 아래까지 바래다 줄게. 자, 밀라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야겠죠? 재밌다, 엘리베이터 타는 거. 옥상은 처음 올라가 봤는데 신기하네요. 자,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오, 좋은 주차이다. 어? 어? 뭐야, 여기서 밀라와의 그게 시작되는 건가? 아, 설마 멈춘 건가? 아, 이드씨? 무서워. 아, 걱정하지 마. 금방 움직이게 할 테니까. 비상벨 버튼이 있나요? 보통 엘리베이터가 멈춘 비상벨을 눌러야 되거든요. 응? 이상하군. 버튼이 반응하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누군가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어, 문을 두들겼는데 갑자기 딜런이 나타나서. 응? 무슨 소리가 들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하, 역시 안 되는 건가? 아니, 계속해보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응?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들리는군. 잠시 보러 갈까? 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 어, 갑자기! 오, 무서워. 딜런이다. 다섯 곳. 앗! 딜런! 하이드씨,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두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시죠? 아, 옥상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멈췄다뇨. 그래, 갑자기 멈춰서 당황했다고. 그래서 문을 두드려 큰 소리로 도움을 불렀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제가 버튼을 눌러서 움직인 거군요. 아까 버튼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안쪽 버튼에 들어버리려나? 어쨌든 움직여서 살았어. 소리가 맞구나 참인데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연락해서 한 번 더 검사 받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하지만 곤란하네요. 하이드씨 이름 파트리스 부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있잖아요? 그 사람 시끄러워요. 알았어. 그럼 전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연락하러 가겠습니다. 딜런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다. 하이드씨? 밀라, 괜찮아? 조금 놀랐지만 괜찮아? 하이드씨, 그럼 난? 아, 갈래? 다음번 만날 땐 분명 레이첼도 함께야? 아, 가버렸어. 밀라, 가지마. 밀라, 럭키즈 카페 한번 가볼까? 쓸쓸하니까요. 응? 뭐야? 어, 스티브다. 스티브. 어, 하이드씨. 딱 좋은 타이밍이군. 뭔데? 어딨어? 무슨 일이야? 하이드씨, 조금 부탁이 있어. 돈이라면 없어. 나 거지요. 아,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 말이야, 방금 아파트 입구에서 싸가지 없는 우편 배달부한테 소포를 받아버려서 말이지. 소포? 그래, 하필이면 파트리스 부인 앞에 소포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 소포 당신이 전해주지 않겠어? 어허, 알았어. 되게 착하죠?
걱정 말이야? 어차피 아직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서 얼굴 보기 힘든 거지? 그 말대로 역시 하이드시다. 오늘은 도와주겠지만 이제는 집세 좀 내라. 알았어. 자, 이 소포야. 택배 왔다. 나는 파트리스 부인의 소표를 받았다. 그럼 전해둘 테니까. 그럼 부탁해. 아, 그렇지, 하이드씨. 아, 뭔데? 용건이 또 있어? 하이드씨, 오늘 밤 예정은? 있었지만 취소되었어. 그렇군. 외롭겠어. 이브의 예정이 없단 말이지. 그럼 나와 마실래? 데이트 신청이라고. 너한테 사주면서까지 마시는 거라면 혼자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브 밤까지 당신이 사라곤 하진 않아. 그럼 밤에 일단 비워둬. 나중에 연락할게. 그럼 안녕, 하이드씨. 뭐야, 혼자서 약속을 정하고 갔네? 자, 소포를 파트리스 부인에게 전해줘야겠죠? 오, 파트리스 부인이다. 어라, 하이드씨, 무슨 일이시죠? 아, 로비에서 당신 앞으로 온 소포를 우편 배달부한테 받아 그걸 전하러 왔어요. 아, 그것은... 자,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파트리스 부인, 소포를 줘야겠죠? 아,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한테서 온 거지? 보내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 아? 파트리스 부인, 이 소포는 무슨 일이시죠? 그거 아니야? 이 편지를 받으면은 다섯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런 거? 파트리스는 떨리는 손으로 받은 소포를 테이블 위에 두었다. 하이드씨, 부탁해요. 이 소포 열어주지 않겠어요? 폭탄 들은 거 아니야 이거? 1번 알겠습니다. 2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번. 여기 분명히 터트려서 죽일 것 같은데. 자, 테이블 위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위에는 파트리스 부인 앞에 소포가 놓여있다. 열면 되겠죠?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상자 안엔 금시계가 들어있다. 하이드씨, 아, 이거 시계인데요? 시계. 소포의 내용물은 금시계입니다. 역시 금수저들이네요. 그래요, 시계였구나. 고마워요, 하이드씨.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건... 말 걸자. 파트리스 부인, 무엇을 겁내고 있으신 거죠? 겁내고 있지 않아.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라고 말했잖아. 아, 죄송해요. 큰 소리 내서. 좀 지쳤어요. 하이드씨, 이만 가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파트리스 부인의 모습 신경 쓰이는군. 그건... 파트리스 부인은 상자의 내용물이 뭐라고 생각한 거지? 궁금하니까 물어봅시다. 파트리스 부인? 파트리스 부인, 상자 안의 내용물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죠? 난 당신이 무서워서 열지 못했던 상자를 열었어요. 이유를 들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말해주시죠.
폭탄이 들어있다 생각했어. 아, 내 말이 맞네. 폭탄 들어있는 거. 자, 파트리스부의 인성 보세요. 어째서 폭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왜냐면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걸. 게다가 뭐죠? 뭔가 느낌이 있었어. 실은 전에 곤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있었거든. 어떤 편지죠? 이거야. 파트리스 부인은 근처 서랍 안에서 찢어진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요. 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폭탄을 장치하겠다는 협박성 편지야. 받았을 때는 질 나쁜 장난이라 생각해서 찢어버렸는데 방금 보낸 사람이 이름이 없는 소포를 받았을 때 이 편지의 일이 생각났어. 하이드시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이런 낡은 아파트라도 어떤 수술 써서라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가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장난이나 중상을 입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이드시 미안해. 아줌마의 착각에 노란하게 해서. 그렇지 하이드시. 방금 당신 방문했던 젊은 녀석. 그분 어떤 분이죠? 어째서 저한테 손님이 왔던 걸 알고 계시죠?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 귀여운 아가씨를. 신기하네. 하이드시에게 여성 손님이라니. 에? 하이드시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 뿐이라고. 당신 어떤 분과 사귀든지 그걸 입 밖으로 낼 생각은 없어요. 그럼 전 이만. 나는 파트리스 부인의 방을 뒤로 했다. 파트리스 부인이 저 모습 왠지 신경 쓰이는군. 포켓벨이다. 돌아갈까? 자, 여러분, 포켓벨이 울렸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온 전화일까요? 레이첼일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